위안부에 대해 다시 더 생각하게 되고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말을 잊지 못하겠는 그런 영화였어요. 아직 인정하지 않은 일본 분들이 보시고 한 번 더 뉘우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슬펐고 기왕 전편이랑 또 다른 장면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.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셔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이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볼까 말까 고민하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영화 같아요.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한시라도 빨리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아베 신조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된 것처럼 보면서 공감할 수 있었고 당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영화 봤습니다.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저 마음에 좀 새기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기왕 끝나지 않는 이야기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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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왕 끝나지 않는 이야기 화이팅! 기왕 끝나지 않는 얘기 화이팅! 기왕 끝나지 않은 이야기 끝까지 같이 해요. 비투게더.